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하하. 자, 진짜 이 리믹스가 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바유키상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트랙리스트가 쭉 뜬 거예요. 근데 곡은 한국입니다. 전부 팀 도모다치인데 팀 도모다치의 수많은 리믹스의 트랙리스트가 올라온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도대체 어디까지 리믹스의 끝일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아는 이미 공개된 리믹스 버전 말고도 추가된 리믹스 버전이 있는데, 일본 래퍼들끼리 협업은 뭐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 아티스트들 라인업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확인했던 아티스트가 총 두 명입니다. 바로 듀크드스랑 범비였거든요. 범비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휴스턴을 대표하는 아주 레전더리한 전설적인 힙합 듀오 핌씨, Rest in Peace 핌씨, 핌씨와 함께했던 UGK의 멤버시죠. 지금은 또 햄버거 사업으로 굉장히 또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굉장히 좀 전설적인 래퍼분이 참여를 한 리믹스와 듀크드스가 있습니다. 저는 듀크드스 음악을 진짜 좋아해요. 몇 년 전부터 별명이 크렁스타 아닙니까? Crunk in Dead. 예, Crunk in Dead.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 바로 Upset이 피처링한 몇 년 전에 나왔던 Gangster Party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거 뮤직비디오 봐야 돼. 뮤직비디오가 너무 신나. 여러분들 듀크드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재능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래퍼시긴 하지만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그 탤런트는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팝핑 댄스 하는 그 춤사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와, 진짜 신나는 곡들을 정말 많이 만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듀크드스가 치바유키상과 함께 팀 도모다치 리믹스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어제 바로 듀크드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팀 도모다치 리믹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번째 팀 도모다치 반응 영상을 찍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공식적인 리믹스 말고 각 나라별로 요즘에 팀 도모다치 리믹스 비디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영상들이. 진짜 이게 어디까지 이 광풍을 일으킬지 너무나 궁금하고, 한국은 아직 문이라는 아티스트분이 올린 리믹스 말고는 딱히 지금 뭐가 보이지가 않아서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도 좀 뭐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유행이 들불처럼 번지는데 한국 힙합이라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anyway, 어쨌든 오늘은 듀크드스와 치바유키상의 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팀 도모다치 리믹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듀크드스의 영상에는 춤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아, 일본 가서 찍었네요. 지무토 모다치. 지무토 모다치. 지무토 모다치. 지무토 모다치. 지무토 모다치. 지무토 모다치. 멤피 스타일. 오. 저는 이분 벌스만 들어도 신나요. 오. 자, 이분 그 취임새 있잖아요. What the fuck 하면서 그 춤추는 거 있잖아. 나 이게 너무 좋아.
사실 이거 팀도무다치 오리지널 버전 미디어 보면 댄서들 춤 장난 아니잖아요. 아 듀크듀스도 만만치 않아. 아니 어떻게 저 몸에 춤을 저렇게 잘 추지? 와 재능이 진짜 많은 거지. 오 봤습니까? 치바 유키상도 파핑 하려고 하는 거? 사실 듀크듀스 저는 전반적인 음악들이 흥이 많은 음악이라서 팀도모다치랑 잘 어울릴 것 같았어. 이게 은근히 멤피스 스타일하고 매칭이 잘 돼요. 지무도모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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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영상 끝나고 약간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클립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제 엔지컷이죠.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장면이죠. 아, 춤 진짜 잘 추는 것 같아. 거의 크리스 브라운 아닙니까? 이거 치바유키상하고 곡 하나 한 것 같아요. 그쵸? 오. What? 진짜 그 릴전이 유행시킨 그 크렁크 바람을 듀크드스가 다시 일으키는 것 같아. 아 이것도 기대됩니다. 아 클럽에서 공연도 했었군요. 아 진짜 제 예상대로 글로벌로 가고 있는 팀 도모다치입니다. 또 이 듀크드스의 평상시 음악 그리고 듀크드스가 가진 그 재능 흥을 생각해보면 이 팀 도모다치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찌마 이후로 이런 광풍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범비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도 영상이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대가 되겠네요. 어찌됐든 그리고 또 의외의 트랙리스트 참여진 중에 스카이하이도 있던 거 그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또 댓글 반응 보니까 또 일본 힙합이 또 미국 본토의 힙합 아티스트들과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되게 이거는 의미 있는 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나왔으니까 범비랑 협업한 버전 갑시다. 그래도 서든 힙합의 레전드로 불리는 전설적인 듀오인 UGK의 멤버분 아니겠습니까? 진짜 OG 중에 리얼 OG인데 리얼 OG와 함께하는 뮤직비디오도 저는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트레이닝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